아이, 진짜 너무하네. 안녕! <목소리도 안녕! 김 어딨지? 나 저녁 먹어. 네, 뭐 그냥 우리 애들 다 알고 있으니까 뭐 그냥 촬영 중이야. 뭔진 말 안 했어 난. 그죠? 응.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모르겠지만 뭐 그냥 운동해 요즘. 안녕. 아니야, 김 먹어. 지금 매니저 언니도 덩달아서 지금 나랑 같이 이거 닭가슴살이랑 밥이랑 먹고 있어. 와, 씨, 왕 뜨거워. 던질 뻔. 안녕. 야, 조명이 아래쪽이 없어가지고 너무. 파마했어. 나 9kg 쪘어. 나는 63kg였을 때도 이 얼굴이었어, 얘들아. 그게 찐 거야? 라고 하겠지만 진짜 열심히 찌운 거야. 재수없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근데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살찜을 한 건 아니야. 그게 아니라 진짜 운동하고. 왜냐하면 에이핑크도 해야 되니까. 내가 에이핑크로서 또 가지고 있어야 되는 몸이 있기 때문에. 뭐야? 닭가슴살 떨어졌어? 아니야, 좀. 뭐야, 이렇게 밥에다가 젓가락 꽂아놓지 마. 어떡해. 진짜 조금 떨어졌네. 괜찮다. 오늘의 머리털이 너무 귀엽다고? 머리털이란 말을 정말. 고마워. 엄청 많이 쪘는데. 얍! 전환근. 얍! 내가 사라져볼게. 얍! 내가 나타나볼게. 얍! 근육 뭐야? 그렇게 찌고 있다고. 나 그래서 지금 어깨 왕 넓어졌어. 평소보다. 이 팔도 엄청 두꺼워지고. 매니저 언니도 맨날 나한테 아유 뭐 찐 거예요 아 막 막 이러다가 요즘 언니랑 나랑 같이 운동하고 있거든. 언니 뭐라 하는지 알아? 오 요즘 계속 오 와 진짜 뭐야 이래. 살도 찌고 근육도 쪘어. 같이 찌웠어, 같이. 근데 이제 커팅이라고 하면은 너무 장황해 보이지만 그냥 이제 다이어트를 하면 이제 근육이 조금 더 보이겠지? 열심히 하고 있어. 이거는 오늘 처음 사봤는데 흰자 계란구이가 있더라고. 그래서 노른자를 난 좋아하긴 하지만 한번 사봤어. 언니 먹을래? 안 땡겨? 아 왜? 같이 먹어줘! 같이 먹어줘! 같이 먹어줘! 제 계란은 있어요. 감동난. 전인 짠 거 먹으려고. 이것도 짤 거 같은데 근데.
어, 이제 됐다. 아, 너, 나는 찌우고 있는데 너는 그냥 쪄지고 있다고? 그건 뭐, 그, 내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건 아니라. 그래서 나 요즘 나 얼마 전에 하영이가 나한테 그랬어. 나 베이맥스 같다고. 그렇게 얘기했어. 근데 초롱 언니는 뭐야 멋있어지고 있는 거잖아 이렇게 얘기했나? 뭐 근육이 찌고 있는 거잖아 그건 살쪘다고 하는 거 아니야 뭐 그렇게 얘기했어. 근데 한 며칠 동안 막 파스타만 먹고 에? 이게 뭐야? 진짜 생각보다 괜찮은데? 생각보다 별론데 괜찮아. 내가 멤버들한테 내가 계속 운동할 때마다 단톡이 울리면서 멤버들한테 멤버들 누가 괴롭히면 얘기해요 이러니까 와 사진만 봐도 도망가겠다 막 이래. 아유 씨 파스타 살 별로 안 쓴다고? 아니야 파스타 살 진짜 많이 쪄. 엄청 오래 저장돼 몸에. 그게 뭐랑 같이 조리되는지가 중요하잖아? 근데 햄버거도 나 햄버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 근데 햄버거가 증량하는데 좋다 그래서 햄버거도 많이 먹고 그랬어. 어? 우리 스텝이다. 애들 왜 여기 있어? 애들도 여기 있어. 아 그래. 지금 옆에서 언니가 컵라면 먹고 있거든? 열받게 할래? 그럼 나도 먹어. 나 초코푸들 같다고? 고마워 좋게 얘기해줘서. 이렇게 보니까 좀 무섭다고? 그러니까 좀 조명을 괜찮은 데 있고 싶은데 조명이 괜찮을 수가 없어. 미안해. 이렇게 하면 좀 보이나? 엄청 잘 보여. 엄청 잘 보여. 눈이 좀 아픈데. 나도. 언니도 눈이 아파? 응. 근데 눈 아파. 그냥 나는 내려도 돼? 눈이 조금 아파. 이렇게 하면 언니 눈 아파? 참 그냥 좀 괜찮긴 해. 근데 이렇게 있으면 괜찮고 그래서 반사각으로 하면 눈 위로 뜨지 말래. 미안해. 요즘 매니저 언니랑 나랑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그리고 조만간 많이 보게 될 거야. 내가 눈 위로 뜨는 거. 맞지? 아니 얼굴 안 나와. 긴장하지 마. 나보다 일까? 이렇게 보니까 티 나지 않아?
초딩 같대. 초등학생 기분 나빠 그런 말 하면 안 돼. 그때 그러면 내가 다 먹어볼까? 다 먹었어. 아니네. 남았네. 진짜 말도 안 되게 많이 짰어. 자꾸 옆에 음식 가져오는데 내 맘이요. 내 소중한 소확행. 밖에 안 춥냐고? 응. 괜찮은데? 나는 선선해서 좋아. 너무 더웠거든. 아, 머리 스타일이 마이마이 때랑 비슷한 것 같다고? 여기서 이제 훨씬 길지. 그리고 이제 마이마이 때 이렇게 사과머리를 이렇게 했지. 나 진짜 파마를 했어. 맞아, 복슬복슬해. 다이어트냐고 살 찌우는 거냐고? 나 지금 그냥 깨끗하게 먹는 중인데? 지금 그러니까 무언가를 하면서 중량을 하고 감량을 하는 것에 있어서 사실 그게 좀 애매한 게 있어서, 그래서 어느 날은 찔 수도 있고 어느 날은 빠질 수도 있게끔 먹고 있는 것 같은데. 마이마이 불려달라고? 밥 먹고 있는데? 내가 기쁠 때나 슬플 때도 난 널 부르고 싶어. 마이마이 넌 항상 내 옷 속에 변치 말고 그 자리에 따 거기서 중요한데 이렇게 날 사랑해. 입 안 부르고 부르네. 밥 먹잖아. 머리가 약혼 같다고? 아니야, 약혼은 거 훨씬 껍질가라. 배터뱅 같다고? 영광입니다. 새우탕 얼마 전에 나 큰 사발 사갔잖아.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게 먹었어. 해먹어. 요즘에 집에서 엄청 많이 해먹어. 이것저것 많이 해 먹어. 스케줄을 나오면 무조건. 왜 요즘 은지 정식이라며 이게? 우리 애들 그렇게 불러준다며? 고마워. 진짜 근데 스케줄 나오면 요즘 거의 은지 정식 먹어. 그래서 매니저 언니가 같이 덩달아 같이 먹어주고 있어. 그래서 언니도 원래 저기 지금 라면 먹으러 갔어야 되는데 라면 먹으러 갔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졸고 있다가 갑자기 저녁
편의점에서 저녁 사고 있으니까 언니 혼자서 라면 먹으러 가기가 미안했나 봐. 갑자기 이렇게 주섬주섬 닭가슴살을 고르더니 컵라면을 고르더라고. 정은 씨랑 같이 스케줄 다니는 거 어떠세요? 좋아요. 얘밖에 안 했어. 나 볶음 없어. 없어졌어. 그냥 없어. 없어졌어. 그냥 나한테 없어. 이걸로 그냥 낮에 그 통 버렸나? 뭔데? 김통? 아, 됐어. 그지? 요거 그 안에 너무 남아서 아까 남아가지고. 또 매니저님이 이번에 명절에 내려가가지고. 내가 요즘 계속 진짜 은지정식 먹고 있잖아. 그래서 집에 가서 맛있는 김을 훔쳐왔어. 엄마한테. 엄마 나 이거 가져갔. 그러고 갑자기 자기가 김을 가져왔다고. 진짜요? 아 진짜? 보자! 이랬는데 응응응 나 다 먹었어. 아 눈 아파. 이거 뺄게. 언니는 울산 사람이야. 부산 사람 아니고. 정은지 정식이 널리 알려줬다고? 어 곱창김도 맛있고 나 집에 김이 진짜 많아. 그래서 안 그래도 가지고 나오려고 했나 맨날 깜빡해가지고 안 돼가지고 나한테 언니가 또 들고 나와준 거지. 그래가지고 이거 며칠 만에 다 먹었어. 내가 김을 진짜 좋아하거든. 잘 먹었다. 잘 먹었다. 잘 먹었어. 디저트? 디저트 안 먹는데? 아 디저트 있어. 잠깐 있어봐. 디저트, 내 디저트 보여줄게. 나의 디저트 개봉박투. 나의 디저트 뭐? 프로틴. 프로틴. 언니가 끓여. 언니가 이제 나 일하러 가야 된다고 이제 그러래. 상실. 이성 상실. 알렉샤 짬! 예스 다! 이아얌! 뺨! 롤라. 매니저님 나쁘대. 아니? 아니 안 나쁜데. 야 초코우유가 정말 맛있군.
아, 배 찢어질 것 같아. 아, 배불러. 매니저님 귀엽대. 내 대사를 몰라, 그 가사를 몰라 정확히. 내 윤보미도 아니고 뚜껑도 본다더니. 우리 봄이 아까 봤는데, 아까 봄이랑 하영이 만났는데. 아, 배불러. 예, 가져가거라. 예, 내 거 어딨니? 계속 꺼내야 되니? 아, 배불러. 왜 자꾸 술 먹고 방송하는 거? 아닌데! 술 먹고 방송한 적 없는데! 아, 힘들어. 주변 보여달라고? 주변. 주변이 왜 궁금해? 나만 궁금해 해라. 하면 어디서 했나고? 순수. 매니저님, 나랑 같이 운동하고 있어서 지금 근육통에 시달리고 있어. 난 짜릿하거든? 이 언니는 끔찍한가 봐. 내가 해줄까? 아이씨, 진짜.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잠깐만. 내려가, 내려가. 내려가자. 몇 분까지 가야 되거든? 20분. 아직 하고 있다? 응. 네. 기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이 언니 진짜. 애들이 나한테 폭 안겼대. 아무도 없다. 오, 이거 된 건가? 써야겠다. 왜 안 되네?